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다시 시작하면서 그 안에 많은 열쇠 비밀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는가? 그가 누구일까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제목은 어느 이방인 의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람이죠.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탁한 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또 유럽과 땅끝을 향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은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행을 하고 다시 귀환했다가 이제 다시 2차 전도행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터키죠. 로마령 소아시아의 끝까지 도착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제 제국의 심장부, 세계의 중심 로마, 그 유럽 대륙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소원으로 가득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것처럼 바울에게도 소심증, 울렁증 또 그리고 아직도 여기에 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가려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꿈의 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짐작되는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동쪽이죠. 터키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그 그리스 그쪽이 마게도니아 지역이었습니다. 어떤 한 얼굴 없는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간절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잠에서 깨고 그는 개꿈 꾸지 않습니다. 그는 복권 꿈도 꾸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복음의 명령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음성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간주했습니다. 그리고 떠나기로 결심하는 거죠. 진로를 바꾸어서 예정이 없던 유럽으로. 그런데 그때 그 드로아 항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인 의사였습니다. 그 이름이 루시우스 누가입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이 꿈에서 만난 그 얼굴 없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바로 이 누가였을 거라는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개연성이 있는 추측이죠. 중요한 것은 이 누가라는 이방인 의사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은 여기에서 이미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심드렁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 믿은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왜 이렇게 말할까요? 자신에게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나도 그랬다고 말하지만 어디다 명함년을 입장 못 되거든요. 세상을 바꾸지도 못했고 뭐 한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헬라인 의사 한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로마가 무너졌을까요? 유럽이 변화됐을까요? 아니면 그가 의사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모든 질병이 다 사라졌을까요? 좀 공격적이죠? 예.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뭐예요? 예,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뭐가 달라지고 그런 것에 도무지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뭐죠? 그는 예수님 믿고 이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따라 다니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간간이 그의 이름이 나오는 걸로 볼 때 아, 따라다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뿐입니다. 이 누가는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행적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뭘 했는지도 모릅니다. 의사인데 의사로서는 했을까요?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존재감 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다만 바울 사도가 이 교환하는 편지의 교환에 이 누가의 이름이 여기저기 드러나 있을 뿐이지 그는 자기의 이야기를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 누가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조금만 하자면 그는 세상을 뭐 변화시켰는지 어땠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의리가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과 꽤 오래 같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드디어 투옥이 되는데 그때에 그의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빌레몬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또 재밌는 것은 그가 전도여행의 끝까지 그리고 옥바라지를 하는 데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바울사도의 마지막을 지킨 사람으로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예,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바울의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마, 그레스케, 디도 다 떠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으로. 저는 이 대목이 훨씬 더 마음을 울립니다. 그가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굉장히 신의가 깊고 괜찮은 사람인 건 분명하군요. 뭐 이 정도로 막을 내릴까요? 그래도 되지만 그래도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굳이 하자면 이 누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별로 할 일 없이 전도하는 그 여행을 따라다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도 떡봉김에 제사 지낸다고 좋은 표현은 아닌데 전도여행을 따라다닌 김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는 복음을 들었을 뿐이지 예수님 직접 만나지 않았어요. 동시대인임은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놀랍고 신기하고 정말 믿기 어려운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 그 증언들을 또 바울 사도가 전하는 그 이야기들을 다 들으면서 책을 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처럼 예수님을 믿을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된 일인지 이 기서결이 없으니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그를 구세주, 나의 주라고 부르게 되는 것일까? 그런 이야기들을 쭉 담아서 책을 내기로 한 것입니다. 옥바라지를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대박, 그죠? 예. 의리 좀 있고 그냥 따라다니고 그런 우리 같은 별 영향력 없는 사람 중에 하나인 줄 알았는데 복음서의 거룩한 기록자가 된 것이군요. 놀라운 반전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예, 제가 지금 되게 쿨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누가에 대해서 굉장히 쿨하게 얘기하는 척 하려고 제가 사실 그렇게 초반을 그렇게 쓴 거예요. 그렇게 쓰다가 이 대목에 이르렀을 때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쓰다가 갑자기 눈물이 터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누가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음에도
저는 제가 복음을 다시 만났을 때 이 누가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가 얘기하는 복음과 그 구원의 이야기, 잃어버린 양, 그리고 기다리는 아버지, 그리고 다시 찾은 동전 한 입, 그리고 그 구원의 메타포와 그 말씀들에게 정말 저는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 많은 빚을 졌기 때문에, 아니 누가에게 그 영감을 주신 성령께 많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D-27 이웃초청 전도축제가 5월 4일에 있습니다. 한마음교회 초기에 그 전도축제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모르는 이들, 또 복음에 대한 뭔가 알지 못할 그 갈망을 갖고 있는 이들, 교회와 믿음에서 이리저리 마음이 떠나고 식어지고 그리고 멀어져 버린 이들, 그들을 초대해서 강력한 말씀을 심어야 될 텐데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할까? 제가 라인 강변에 있는 힐더가드 수도원이라는 데로 3일간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러 갔어요. 원래 공부 못한 사람이 시험 앞두고 이렇게 도서관에 가는 법이잖아요. 가서 늦가을이었는데 수도원이라서 그런지 이 스팀을 잘 안 넣어줘요. 수도원까지 와서 뭐 따뜻하게 지낼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팀에 물을 빼도 안 따뜻해지고 그래서 어슬어슬 떠는데, 또 수도원이라 그런지 종을 자주 쳐요. 자정에도 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루터 때는 8번을 쳤대는데 8번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자주 종을 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복음을 읽었고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비밀을 묵상하게 됐는데 눈물이 터져서 3일 동안 울기만 하다가 온 기억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그냥 누가가 예수님의 이야기,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그냥 쓰고 있거든요. 보면 그냥 씁니다. 어떤 과장이나 어떤 특별한 표현을 쓰지 않고 쓰고 있는데 뭐가 특별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누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 전혀 다른 세계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는 자기가 선민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이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왜 자기가 새 사람이 되었을까? 왜 자기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을까? 아마도 그는 그 비밀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초에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어요. 내가 그 이야기의 근원부터 자세한 이야기를 밝혀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쓰게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탄생의 이야기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정말 자세하게 나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비교적 당연한 일이었는지 몰라요. 성경의 예언과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 치고 넘어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에게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자세하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들에서 외롭게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메시지는 뭐냐면 굿 뉴스, 좋은 소식이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런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아들의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 이야기의 근원부터 자세히 그는 귀 기울여 듣고 전하려는 소박한 소망, 소박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뭘까요? 놀라울 정도의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수도 없이 많이 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대로 온 세상을 다 기록한다고 해도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야기가 많이 있으니까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그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의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어요. 어떤 이는 누가가 필체가 좋았대요. 근데 저는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우리 신학 교수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내가 헬라어를 잘 못해서 그런가, 내가 볼 땐 평범한 것 같은데. 예. 근데 헬라어나 영어나 우리말이나 번역된 게 거의 다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문체가. 예. 누가는 신약성경의 셰익스피어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왜냐하면 비밀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뭔가 비밀을 담고 있고 열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 안에는 예,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염력이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플루토늄과 같은 폭발력이 있는 그 근원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것을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로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성령은 누가에게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능력이었습니다. 그 전염력이었다고요. 이 성령은 누가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교회를 세우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 전염력 있는 생명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는 이 교회를 세워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그래서 신약성경의 약 28%를 차지하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과 구원의 이야기를 가장 탁월하고 아름답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냥 복음을 기록해서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복음의 언어로 새 세상을 빚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의 딜레마가 뭔 줄 압니까? 뭐예요? 내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그렇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당혹감이죠. 믿음이 좀 부족하고 열매가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땅을 딛고 살아가면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몸이 아파요. 병원에 가요. 그러면 내 믿음은 뭐지? 아프니까 똑같이 의사 찾아가야 되고 퇴민 안 주니까 또 오래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또 불안해요. 그리고 약을 먹어야 돼. 내 믿음은 뭐지? 세상에서.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보면 약간 주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지만 그렇다고 내가 하는 일이 특별히 더 잘 되는 것 같지도 않고 병이 더 일찍 낫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자신이 없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데 땅의 일도 하늘의 일도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기도할게요. 기도해 주세요.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 나가면 입을 다무는 거예요. 그 얘기 해봐야 허황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리고 그 안에 주신 그 분명한 감격과 은혜가 있어요.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요? 세상을 막 변화시켜요? 아니요. 그냥 복음 전하는 사람을 그냥 따라다니고 싶어요. 소원을 주셔서. 그래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의사로서의 직업도 잠깐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 안에 삶의 방향 살짝 바뀌었어요. 그는 비저너리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뭐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비저너리가 된다. 아니면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어떤 영감이 있는 천재가 된다. 아니면 글로서 세상을 바꾸는 셰익스피어가 된다. 무슨 퓰리처상을 수상한 영향력 있는 문필가가 되었다.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고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그는 자기의 길을 선택했는데 그게 다른 길인 거예요. 한 가지 더. 성령의 감동이 그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를 한번 보세요. 뭐가 달라졌는가? 그가 이야기를 쓰죠. 그는 히브리어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쓴 이야기 중에는 누구나 다 아는 그 시대의 지명들이 나옵니다. 나사렛,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예루살렘, 감람산, 회당, 성전, 엠마오, 요파. 그런데 그곳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런데 누가가 기록한 그 지역들은 전혀 새로운 장소가 됩니다. 안 그런가요? 전혀 새로운 장소. 전혀 새로운 장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마리아가 마리아, 뭐 흔한 마리아들. 예? 그 수많은 당시의 이름들이 다 나오지만 그러나 그들의 이 이름들은 전혀 새로운 이름들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는 전혀 다른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야기,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의 이야기 안에는 전혀 다른 힘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그냥 붙들고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복음의 말씀이 새로운 세상을 빚어가는 시스템 언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어떤, 여러분, 어떤, 예,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운영 체계인 프로그램. 어떤, 것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안에는 시스템 언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DNA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DNA가 펼쳐가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DNA를 가지고 뭐를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과 땅 사이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과 땅을 살아가는 그 법을 시스템 언어를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그래서 플루토늄과 같아요. 그 복음은 DNA와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안에 새긴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세상을 바꿀 법을 배우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죠. 예. 그 핵심 워딩들이, 핵심의 원리들을 아이들은 가슴에 담죠. 그러면서 존재가 그렇게 맞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 그리스도인은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하는 건 뭘까요? 못하는 게 훨씬 많아요. 자존감도 낮고 자의식도 약하고.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보니까 화주에 쩌들고 담배 장죽에 짓눌려 있고 도박하기 좋아하고 그리고 유교와 성리학의 이걸 받아가지고 이 말하고 명분은 되게 세우는데 실천력이 너무 약해요. 그죠? 예. 결국은 나라 말아먹은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다친 조선의 마음을 탄식했어요. 너무 실천력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선교사들이.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뭐가 놀라운 일이냐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에. 무슨 부흥이요? 뭐 사랑의 실천운동?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의 반응이 폭발적인 거예요, 말씀의 반응이. 그래서 말씀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한번 실천을 해봐, 세상을 바꿔봐.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받아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그것뿐이에요. 유럽은 제가 독일 사람들하고 사이에 살아보니까 이분들은 실천력이 강해. 도구 문화가, 도구적 이성이 일찍부터 발달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밥 준다는 말이면 모든 게 다 통했어요. 우리 할머니는 시계 밥 줘라 그러면 시계 밥 주고, 밥 주는 거면 뭐든지 다 통했어요. 그리고 풀 깎거라 그러면 풀 깎는 거 하나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독일 사람들은 잔디 정리하는데도 도구가 못 넘은 도구가 그렇게 많아요. 예. 이름도 다 모르겠고 그렇게 많은 도구가, 우리는 그냥 홈이나 뭐 하나 있으면 대충 다 해결할 것 같아요. 그렇죠? 풀밭이 짧으면 그냥 가위로 자르면 되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서구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선교에 대한 꿈을 가지면 용돈 절약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직접 가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몰라, 뭐 바다 건너 간 적도 없고 그냥 기도만 해. 예. 그러니까 실천력도 약하고 사실은요 세상을 바꿀 힘이 없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선교사들이 보니까 그런 그들이 뭔가 새로워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 있는 사람들은 항상 비판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러면 야, 그렇게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해봐.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런 자괴감을 가져요. 그래, 나는 하는 게 없어. 말로만 말씀, 말로만 기도하지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말로만 하는 사람에게 뭔가 달라지는 거야.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요, 그들이 말로만이라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는 플루토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DNA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세상을 새롭게 빚어가는 전염력과 파급력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그리스도인이 이제 잘한 거 얘기할게요. 실천력이 부족하다. 오케이, 말로만 그런다. 뭐 기복적이다. 오케이, 다 접어요. 그런데 뭘 잘하느냐고요? 말씀 앞에 순수함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들의 어머니, 며느리에게는 좀 잔인한 시어머니일 수도 있잖아요. 또 자식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부모일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세상에서는 약간 무능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 앞에 가면 그들은 어김없이 눈물을 쏟았고 가슴을 찢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간직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느냐고요. 그래서 그 자식들에게 그 믿음이 내려가는 거예요.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들이 가는 곳에 세상이 조금씩 달라져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처럼 말씀에 대한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는 아직 보지 못했어요. 미국의 메가처치들이 굉장히 훌륭하죠. 뭐 영화 같고 공연 같이 정말 멋지게 하고 말씀도. 그런데 그 미국에 있는 설교자들은 보면 전부 다 이거 하고 이렇게 뛰어요. 그죠? 왜 이렇게 정신사납게 뛸까? 그래야 집중을 잘 한대요. 근데 한국은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말씀 너무 잘 듣는데 그렇게 왜 뛰어요? 그냥 가만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도 저런 사람도 없이 다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은 그래요. 실천력은 약한 것 같은데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집중력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위대한 장점을 저희는요 열등감으로 생각했어요.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을 사는 자가 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주 카톡 제목에다가도 그렇게 써놨어요. 예, 말씀을 듣지 말고 사는 자가 되라. 뭐 위대한 말 같긴 한데 뭔가 죄의식을 주는 말이에요. 예. 그래,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예, 실천력이 강한 독일 사람이나 유럽 사람 보면 왠지 좀 주눅이 드는 것 같아. 타이어 아직 갈아 끼우는 것도 하지 못하고 누가 와서 도와줘야 돼.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그들은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말씀에 물결이 치는 대로 그냥 가요. 사도 요보고가 목이 잘리고 베드로는 천사가 옆구리를 차니까 하고 옥 밖으로 나가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는요 이 베드로가 사라져버립니다. 천국의 열쇠를 가졌는데 어디로 사라져요? 먹튀? 베드로는 천국의 열쇠 갖고 어디로 튀었을까?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이 28장이 끝나는데 미완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치 뭔가를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미안합니다. 그건 미완성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처음부터 뭔가를 완성하려고 간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이 부탁한 땅 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그래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신 건 있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그 기한은 하나님의 권세에 속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안고 DNA를 안고 가는 거예요. 소말리아가 내전에 있을 때 의사들이 와서 그 부상자들을 거쳤습니다. 기자가 와서 마이크를 들이댔어요. 내전은 또 일어나고 전쟁은 또 일어날 건데 당신들이 이것을 고치는 치료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때 의사가 그랬어요. 아, 좀 비키세요. 비키세요. 나 지금 이 사람 치료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에게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치료한다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는 담담하게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를 달려 빌립보로 가고 데살로니카로 그리고 거기에서 고린도로 거기에서 그 당시의 광장과 거리와 극장과 군중들의 소란과 함성을 담담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갈리오, 벨릭스, 베스토, 로마 총독들을 그 시대의 사람들의 그 캐릭터를 그대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고 로마의 법과 제도와 질서와 그리고 재판과 처형을 적대감 없이 그대로 그려내고 있어요. 사도들이 목베임을 당하고 순교하고 고난받고 질병에 처하고 그들의 길이 가로막히는 것에 대해서 주저함 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땅의 사람들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말씀하시고 그런 얘기도 거리낌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열쇠가 있기 때문입니다. 열쇠가. 예? 하늘과 땅 사이에 인터페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언어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프로그램을 내장해 놓고 있어요. 그 우리는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나요? 이제는 엄마, 아빠가 내게 어떤 DNA를 줬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초기값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가면 새로운 세상이 빚어질 겁니다.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로마와 헬라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배경을 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언어도 아닙니다. 이 복음의 언어는 실패한 역사의 언어, 나그네 서름이 가득한 과거의 언어가 아니고 오만과 불통의 지배자의 언어도 아니고 오히려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쓴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썼는데도 그 안에는 이상하게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순방향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언어 안에는 냉소도 없고 비아냥도 없고 저주도 없고 적대감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에게 그 말씀을 살아봐 실천해봐.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가 가는 길이 곧 말씀의 길이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언어는 짐짓 그래서 겸손을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쇠를 가진 사람이 문을 열려고 노력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넣고 돌리면 끝입니다. 열쇠가 답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듯이 애써 보일 필요 없습니다. 내 탓이요 나부터 잘하면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뭔가 캥길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내가 깨져야 됩니다. 그런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 하지 않았어요. 뭐 저도 부족하지만 뭐 저도 뭐
많은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은혜 앞에 그냥 가슴을 열었습니다. 빛 되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냥 기뻐했습니다. 그의 주되심을 예배할 뿐입니다. 성령의 이야기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박해의 소용돌이도 질병의 장애도 유라굴라의 태풍도 이 말씀을 그냥 따라서 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 누가의 이 언어는, 아니 이 복음의 언어는 새 세상을 빚고 새 관계를 빚고 새 미래를 이루어가는 효소가 되고 주춧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말씀의 물결이 이끄시는 대로.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부대, 새 그물, 새 천조각이 무엇일까 자주 생각했습니다. 복음의 정신일까, 의지일까, 실천일까, 행동일까, 어떻게 새 부대를 이루지? 그러나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담겨있는 말씀, 그 능력이 담겨있는 말씀, 그 DNA가 담겨있는 말씀, 그 복음의 말씀, 그 믿음의 문장을 우리는 그냥 붙들고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딛는 세상마다 여러분 새 세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다시 세상의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돼요. 세상의 상식을 얘기해야 돼요. 세상의 언어를 빌려와야 되고 세상의 생각에 젖을 것입니다. 우울한 감성의 언어, 표리부동한 정치적인 언어, 기회주의적인 사회적인 언어, 그리고 무능한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무능한 종교적인 언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믿음 없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마지막에는 환경이 원망스러워요 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요, 우리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세상을 배태하고 있는 DNA가 있는 이야기, 그 안에는 성령의 추진력이 담겨있는 이야기. 저는 복음 안에 살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소원을 품으면 이루어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아, 목사님 운이 좋아서 그렇지 좋은 신자들이 자꾸 오잖아. 정말요? 여러분 좋은 신자입니까? 네. 아니면 뭐 때예요? 우리가 목이 좋은가요? 목이 좋아. 목이 좋은 데다가 교회를 차려놔가지고 뭐가 잘 되는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응답인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걸 다 알았어요.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운명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당연히 말씀에 합당한 소원을 갖게 하고 그 소원에 우리가 반응할 때 새로운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신음하고 탄식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생명의 언어가 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새로운 세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 그들에게서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냉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하는 거예요. 한국의 언어가 그래서 신앙을 떠난 언어들은요 너무 냉소적이 됐어요. 너무 비아냥해요. 너무 적대적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언어를 통해서 어디에 도달하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언어와 문법과 수식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문장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그 캠페인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세상과 우리 주님을 가로놓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둘 다 통하는 천국의 열쇠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맺으면 하늘에서도 맺히게 될 거라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니들은 그냥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교회 묵기이고 세상에 나가면 이 막막한 세상, 실력 있어야 살고 네 힘으로 살아야지, 네가 기도하던 거 어디에도 통할 세상은 없어. 아니,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다리를 놓을 거야. 네가 가는 곳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이 세상의 언어를 바꾸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거야.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럽 사회가, 여러분, 유러피안 드림이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것이 무슨 사회적 시장 경제이든지 아니면 어떤 체제이든지 그 시스템이 갖고 있는 허약함에 대해서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보고 있어요. 그렇죠? 복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생명이고 그 생명을 따라 갈 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제가 옹호합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행한 것이 없다고, 실천한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주님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너는 왜 그렇게 아팠느냐고요? 왜 그렇게 사업이 계속 어려움이 많았느냐고요? 인간관계 문제가 많았느냐고요?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말씀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겁니다.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의 정신이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말씀이 나의 운명이 되고 생명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나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르겠어요. 또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말씀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하나님 새 세상을 빚어주십시오. 그런 분도 일어나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놓지 않고 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그 기뻐하는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고 또 그렇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운명이 가로막는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 그 복음이 내 안에 생명되고 하나님 나의 운명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과 그 말씀과 걸어갈 뿐인데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빚어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